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17절입니다. 내 유세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유세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유세 아내를 탐하지도 말지니라. 내 유세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대의 언약 십계명의 말씀 제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10계명의 해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큰 대지로 제10계명의 세부 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이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의 세부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 10계명의 세부율법 작은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2절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작은 첫 번째에 다시 작은 첫 번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다 행하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 아내만 남겨진 경우가 있죠. 그때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됩니다. 남은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낳아 그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그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구약 때나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이것을 지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가리켜 계대결혼 또는 형사치수라고 합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에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보존되기를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계대 결혼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구속사의 단절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속사의 단절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속사의 단절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8장이었죠. 유다의 아들들 중에 엘이 후사 없이 죽자 동생이 대를 이어야 했죠. 장자 엘의 동생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수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오난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난은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할 때 땅에 설정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오난의 생각은 간교한 생각, 곧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행위가 강교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언약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난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대 결혼이 확장된 게 바로 고엘 제도이죠.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대 결혼이 확장된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이 확장된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형제조차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형제조차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34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때 근쪽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 근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가알이 됩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뜻은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고엘이 나왔습니다.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고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계대 결혼이 적용된 대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상반절에 유다가 다마를 취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중반절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10대 계명의 제10계명의 세부 율법은 구속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첫 번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행하라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 제도는 미망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방인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이스라엘을 떠나 떠돌이가 될 수 있죠. 미망인은 사회에서 고립이 되거나 이스라엘을 떠나 떠돌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방 남자를 만나 타락한 우상 문화에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형제가 그 남편의 형제 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미망인이 나서서 성문의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 말씀.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설득을 합니다. 네가 형의 아내를 취해야 돼. 네 형수를 취해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만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미망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 남편의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오명이 붙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계대결혼이나 고엘 제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계대결혼이나 고엘 제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홀로 된 미망인을 탐하지 못하게 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홀로 된 미망인을 탐하지 못하게 한 율법인 것입니다. 즉 아예 십계명을 범하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제10계명의 세부 율법의 작은 첫 번째가 내 우세 아내를 탐하지 말라였고 그 작은 첫 번째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해서 작은 첫 번째와 작은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첫 번째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 세부 율법은 탐심의 계명을 좀 더 확장시킨 계명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 구절을 보면 자신의 남편이 좀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여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아내 되는 여인은 재판관에게 가서 공의롭게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가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 잡거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힘을 다해서 꽉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성불구자를 만들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은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동은 혈통 보존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약 가문이 대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언약 가문이 대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언약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탐심 때문에 생기는 구속사의 단절 위기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생기는 구속사의 단절 위기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25장을 읽으시게 되면 아 이것이 십계명의 세부 율법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십계명의 세부 율법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작은 첫 번째로 공정한 상거래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시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 추와 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한 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한 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25장 16절을 공동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즉 공평, 올바름, 퍼펙트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 그리고 거짓 저울추, 속이는 저울, 부정한 저울,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25장 13절과 15절, 16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그리고 잠언 11장 1절과 20장 10절, 23절, 그리고 미가서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두어짐으로써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이 두어짐으로써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장수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하려면은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참조하십시오. 공정하지 않은 추와 저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사람의 탐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속이는 저울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속이는 저울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잠시 번개처럼 스친 생각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번개처럼 스친 생각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한 눈금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 부정한 저울을 갖고 있으면 우리 멋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죠. 우리 생각에 따라 이것은 무겁네, 이것은 가볍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정한 추 같은 대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아말렉 진영 진멸 명령. 아말렉 진멸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때 십계명의 세부 율법으로 하나님은 아말렉 진멸을 명하십니다. 아말렉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를 아시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장자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장자 아담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만 것입니다. 에서가. 아말렉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한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러나 아말렉만큼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십재앙 아이 내릴 테면 내리라고 해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치고 극히 피곤할 때 뒤에 처진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방어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약한 자들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습 공격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습 공격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이름조차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세부 율법에다가 넣어두신 것입니다. 아말렉의 속성은 정과 욕심, 사람의 인정과 애정입니다. 훗날 사울에게 아말렉의 젖먹이까지도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사울은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남겼던 것입니다. 각자 내 속에 아말렉인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얻을 첫 열매와 십일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얻을 첫 열매와 십일조.
첫 열매와 십일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청지기 사상이 심어지게 됩니다. 즉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도 내 게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 사상을 가질 때 이웃 소유에 대한 탐심이 싹트지 못하죠. 이웃 소유에 대한 탐심이 청지기 사상을 가질 때 싹트지 못합니다. 오늘날 십일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 생활은 청지기 사상을 갖게 하고 탐욕을 금하게 해주십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세하게 제10계명의 세부율법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이 싹트지 못하도록 세세하게 적어주신 것입니다. 공정하게 상거래를 해라.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또 세 번째는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시고 모세에게 지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에 쉽게 물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탐심이 생겨서 십계명을 범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얻을 첫 열매와 십일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죄악에 쉽게 물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탐심이 생겨서 제10계명을 범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세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큰대지입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큰대지로 세부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얻을 첫 열매와 십일조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로 탐심 개념의 복음적 확대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탐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 개개인의 일평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탐심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불신과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신과 원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탐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사라지려고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의 생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합니다. 창세기 여호와 일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삭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즉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고 해서 앞에와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앞을 미리 보는 foresight를 뜻합니다. 그 의미가 점차 발전하여서 섭리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속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속사 속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 참조하십시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 참조하십시오. 오늘날 맨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입고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육신적 은혜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같은 육신적 은혜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없고 감사뿐이죠. 우리 삶에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운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이후의 일이나 10일 후의 일이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일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장 20절 참조하십시오. 모순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크게 드러내게 됩니다. 반대로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악인은 자만하여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 평강은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게 되면 무감각한 악인이 되어서 자만하여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 평강은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그리고 57장 21절 참조하십시오. 그의 일생에는 뭐만 가득해집니까? 불평, 불만, 수고와 번민. 시편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시편 16편 5절 말씀 표준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에게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청지기 사상. 작은 두 번째로 청지기 사상.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는 근본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탐심은 불신과 원망 속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런 탐심을 물리치는 근본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재산 상속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서 예수님께 왔었죠. 그는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명해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재산을 챙기려는 마음속 탐심이 형제 간의 화목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심조차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참조하십시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또는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10계명에다가 예수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라는 보호하다, 지키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리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보호하다, 지키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깨어서 주의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모든 유형의 탐심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모든 유형의 탐심으로부터 깨어서 주의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이 가득한 채 물었던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를 않으셨죠.
다만 예수님은 대풍년을 맞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부자의 결론은 그는 더 큰 거부가 되려고 했으나 인생의 실패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부자의 영혼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해수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죠. 적신입니다. 벌거벗고 태어납니다. 적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적신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행도 적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청지기의 원리를 알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청지기의 원리를 알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질 때 심중에는 나만 가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에 부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감사에 부여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이라는 주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십계명의 세부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평한 추와 속이는 저울이 없도록 인도하여 공평한 추가 있게 하시고 속이는 저울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말렉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욕심내는 일이 탐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신의 신앙을 가질 때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모든 탐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